안녕하십니까, 차채오리 방구땡입니다. 오늘은 저 역시 다이어트 한다고 사놓은 훈제오리가 냉동실에 있지만 훈제오리 생각보다 훈제오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훈제오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볶음 우동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 먼저 훈제오리를 준비해 줍니다. 저는 150g 준비했습니다. 1인분 기준 150에서 200g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훈제오리를 다 넣어주고 펼쳐주면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구워. 이때 약불에서 은은하게 구워주시면 오리에서 기름도 빠지고 노릇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찌글찌글. 어느 정도 오리 겉면에 갈색빛이 띈다면 연배 기록 중인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고 오리에서 나온 기름에 부릉부릉 타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볶아줍니다. 볶아. 오리와 다진 마늘은 궁합이 정말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양파나 대파, 양배추 등 냉장고에 돌아다니는 채소류를 한 줌씩 넣어 양 많아 보이게 눈속임을 해주고 여기에 스테이크나 돈케스 소스를 3스푼 넣어줍니다. 오리에서 나온 치킨스톡 느낌의 감칠맛과 돈케스 소스가 만나면 다른 양념 필요 없이 이것만 있어도 환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양념과 야채를 다 같이 한번 더 볶아줍니다. 볶아. 돈케스 스테이크 소스 좀 그만 써요. 없단게? 그럼 사와이, 아직까지도 돈케스 소스가 없다면 맛에서 아쉽지만 진간장 2스푼과 설탕 1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밥을 넣으면 오리 볶음밥이 되고 이런 우동사리가 하나 있다면 물 한 컵을 부어주고 우동사리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우동 사리를 흔들어주면서 잘 풀어주면 좋지만 만약 잘 안 풀린다면 뚜껑을 덮고 우동 속을 뜨끈하게 만들어준 다음 우동면이 끊기지 않게 흔들흔들 살살살 흔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맛을 살짝 보고 짜다면 이런 숙주나 콩나물처럼 숨이 빨리 죽는 야채를 추가하시거나 아참 저는 양 많아 보이려고 넣은 겁니다. 싱겁다면 소금과 후추를 입맛에 맞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다 됐으면 비상금 숨기기 좋은 종이금고 위로 팬 채로 빼줍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훈제오리 한 박스 사놓고 냉동실에 짱 박혀있는 분들을 위한 훈제오리 볶음 우동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한 젓갈 집어가 한 모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에서 나온 기름과 돈케스 소스 그리고 각종 야채로 맛을 냈기 때문에 감칠맛도 좋고 마치 오코노미야끼를 먹는 듯한 맛도 냅니다. 여기에 매운애지를 추가로 넣으셔도 기가 막힙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함 눌러주이소.